야, 대구에서 14년 만에 수입승을 가져간 기아 타이거즈 이렇게 4연승을 달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홈런 한 방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왔고요. 역전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3연전의 마지막 날이었던 또 오늘 이렇게 비기닝으로 승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분위기를 연장해 갈수 있거든요. 네. 특히 황대희 선수가 또큰 홈런을 쳐줬고 또 최영우 선수도 홈런이 나왔고 아무튼 6회 이 비기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6회 초에 이제 투수가 교란에서 이성원 선수로 바뀌었고요. 한스택 선수가 140km 직구로 받아쳐서 우중간 적시 2루타. 이때 2대5에서 3대5 한점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승현 선수에서 다시 그 투수가 바뀌는데요. 이승현 선수가 내려가고 홍정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사 2루에서 이 박철호 선수 또 좋아요. 여기에서 포크볼 좌익수 적시 2루타. 그러니까는 키를 넘기는 타구였는데 3대5에서 4대5로 닫고 1점으로 쫓아갑니다. 여기서 2사에서 황대인 선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39짜리 직구였는데 목적볼이었는데 약간 가운데 몰리면서 110m짜리 홈런을 쳤는데요. 4대5에서 7대5로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황대인 선수 지금 일루 도는 모습이 굉장히 늠름하고 듬직하고 네.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황대인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 작년까지는 웃음을 좀 주고 재미를 주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진지하고 정말 멋있는 맞습니다. 퍼포먼스를 즐길 줄 아는 타이거즈의 거포로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할것 같은 네. 느낌이 타석에서 항상 드는데 요즘 뭐 황대인 선수와 소크라테스 선수를 황소 듀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황대인 선수도 나랑 소크라테스만 잘하면 우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네. 벌써 이제 속으로 본인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 웃긴 얘기 안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 안 하고 진짜 진실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 황대인 선수의 한 방으로 오늘 기아 타이거즈는 연승을 이어갈 수가 있었고요.